신티아주 핸드워시의 센트는 Better Than Ever 이라는 센트입니다. 엄청 향기가 좋아요. 얘는 딜런의 원픽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프루티하고 엄청 시트러스하고 상큼한 고런 향기가 납니다. 이 컬러처럼요.
퀄리티 아워 3시간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 슈즈 디자인 스케치하면서 치챗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슈즈 디자인 하고 있는 거는 여름 샌들이에요. 지금 봄 슈즈는 이미 샘플이 나와서 제 눈앞에 여기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좀 모던한데, 아주 모던하고 심플한데 거기다가 페미닌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제가 이런 아이들을 잘 신고 다니는 편은 아닌데 왠지 이번 봄에 이렇게 딱 시크한 슬랙스에 요거를 딱 신고 나가면 엄청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신고 싶어서 디자인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곧 있으면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여름 샌들을 스케칭을 하고 있고요. 또 치챗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저의 새로운 삶?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조금 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퇴사를 합니다. 사실 이 소식을 이렇게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걱정 반 설렘 반이었던 것 같아요. 패션 바이어 브이로그, 패션 디자이너 브이로그 이거를 가장 많이 봐주셨었거든요. 뷰스도 가장 높고 정말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고 달려왔던 그 기간들을 아시는 분들은 또 놀라워하실 것 같아서 조금 주저가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왜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본인이 직접 뛰쳐나오냐, 지금처럼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의 시대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 결정을 제가 하루 이틀 만에 한 건 아니거든요. 이지오라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패션이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드러내는 상황이 되니까 저도 그래서 한 2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일시적인 생각인지. 그래서 저는 곧 백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영상에 이거를 막 다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20대 때는 하고 싶은 일을 가지는 게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30살이 되고 딜런이랑 같이 캐나다에 와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제가 좀 시간을 바라보는 주관이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꿈을 찾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서 깊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제 내일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 저희 매니저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에서 제가 하루 일과 스케줄 짜는 거랑 모닝 리추얼 이런 걸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퇴사하고 난 이후에 매니징하고 싶은 하루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쉐어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힘을 내서 1년 동안 다양한 것들을 성취하는 모습을 함께 공유를 하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냄새가 진짜 좋아요. 진짜 너무 프레쉬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다음 스케줄을 하러 가겠습니다.
영상을 찍고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촬영이 끝났는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클라우드베리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이 썬데이 루틴이라는 팩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트러블 조짐이 좀 보여가지고 요거를 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쁜 제품들을 제가 직접 카메라에 예쁘게 담아내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협업 기회가 올 때마다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게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제품들이나 장면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품을 좋은 거 쓰는 것도 당연히 좋기는 한데 저는 그 제품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잘 나타내줄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내주신 제품들은 아까 언박싱을 다 끝내가지고 얘네들은 다 재활용할 겁니다. 완전 지금 3월인데 지난번에 여기 찍었을 때 여기 눈이 다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 녹았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눈이 오네요. 그래도 눈 오는 건 되게 예쁜 것 같아. 집에서 볼 때만. 재밌어? 예. 제가 진짜 브레빌 에스프레소 머신을 너무 사고 싶은데 저희 집에서는 좋다고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직까지는 드롱기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손을 눌러주면 위로 이제 폰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오늘 점심은 파스타 샐러드에 치킨 너겟 이렇게 먹을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저 이제 모닝커피 안 마시고 런치커피. 흘렸어.
보니까 바니스 뉴욕 뷰티의 노던 라이츠 워터입니다. 병이 너무 이뻐서 물을 마시고 싶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북극의 오로라를 평상화시켜서 디자인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더글로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다들 더글로리입니다. 딜런이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맥도날드 먹을래? 투두리스트에 있었던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해주고 자러 갈 겁니다. 이쪽 옆면 부분 살짝 오돌토돌한 뭔가 피부 표면에 오돌토돌한 그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 트러블을 좀 재워주려고 더블 액션 하이드로 겔 마스크 원들 5라는 거를 해줄 건데 이렇게 패키지를 열어보면 총 5장의 마스크 팩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 썬데이 루틴에 그 클라우드베리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베리 성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를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좀 피부 트러블을 예방해주는 그런 팩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할 겁니다. 더블 액션 하이드로 겔 마스크 트러블 다운 요거를 해주고 오겠습니다. 바디로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라고 말씀드렸던 미스테리 포 에브리데이 요거 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디한 향인데 제가 좀 중성적인 그런 향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디한 것도 그 노트만 보고 잘못 고르면은 되게 남성적인 향만 많이 나는 그런 우디한 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중간에 미들 노트가 릴리 오브 더 밸리라는 꽃향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성적인 향을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놀랬던 거는 얘네들은 향이 엄청 오래 가요. 좀 저는 끈적이고 다 발랐을 때 손에 오일리한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엄청 산뜻하게
수분만 채워주고 몸에 흡수가 바로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잠들기 전에 나이트 하이드라 부스트를 챙길 건데요. 바르는 스킨케어도 중요하기는 한데 피부 속 스킨케어 밸런스도 챙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하루 한 병으로 240mg의 히알루론산을 섭취할 수 있고요. 자외선에 노출돼서 손상된 피부 건강을 또 유지해주거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최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피부 속부터 채워주는 뷰티 서플리먼트입니다.